안녕하세요. 나우쿠킹 이나니입니다. 명절하면 전이죠. 온 집안에 기름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전을 부쳐야지 명절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그런 전들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전이 간단하다고 했지만 전만 부쳐놓으면 명절 음식 모두 한 것 같죠. 저희 집은 형님이 전 담당이어서 전에 들어가는 밑준비를 해오세요. 요즘은 음식 몇 가지씩 분담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게 한답니다. 명절이나 잔치, 한국 가정에서 빠지지 않는 정성 가득한 전. 밑준비부터 해볼까요? 작은 양파는 1/2 길게 칼집을 좁게 낸 후 포를 떠서 곱게 썰어주면 별도로 다지지 않아도 곱게 다짐이 돼요. 당근은 한 토막 낸 후 세워서 좁게 썰고 모아서 채썬 후에 곱게 채썰어주면 다짐이 쉬워요. 부추 한 줌은 곱게 썰고 홍고추 한 개 길이로 반을 가른 후에 씨 제거하고 길이로 곱게 썰어 다져요. 두부 1/2 모는 부침 두부로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해요. 돼지고기 400g 다짐육으로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해야 해요. 고기에 후추 뿌려 살짝 조물조물 해주면 아주 좋아요. 볼에 고기, 두부, 양파, 당근, 부추, 홍고추 넣고 계란 흰자만 넣고 소금, 후추 넣어요. 저는 기호에 따라 간장에 찍어 먹기 때문에 소금은 한 꼬집 적게 넣어요. 이제 모두 한 덩어리가 되도록 버무려 주세요. 찰지게 버무려 주는 소리가 좋네요. 한 입 크기로 떼어서 풀어지지 않도록 동그랗고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가루는 밀가루와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1/2 1씩 섞어 사용해요. 살짝 가루를 묻혀야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아요. 동그랑땡하다 만들기 힘들 때는 깻잎전 하면 고기 반죽이 금방 없어져요. 깻잎향이 전을 느끼하지 않게 잡아주죠. 깻잎 안쪽에만 가루를 묻혀요. 안쪽에는 가루 묻혀야 속이 분리되지 않죠. 동그랑땡보다 속이 많이 들어가 속이 푹 줄었네요. 속을 넣고 반을 접어주면 돼요. 호박전은 호박을 0.5cm로 썰어줘요. 봉지에 넣고 소금 조금 넣어 흔들어주면 호박이 골고루 절여져요. 30분 정도 둔 후에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해 주세요. 동태전은 슬라이스된 동태를 해동해서 비린맛 제거를 위해 청주를 조금씩 올리고 소금, 후추 뿌려주세요. 30분 그대로 두고 키친타올로 살짝 눌러 물기 제거해요. 물기 제거한 호박과 동태의 포성 것은 살짝 밀가루 묻혀요. 모든 가루를 묻혔으니 계란을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준비해요. 흰자, 노른자는 각각 잘 풀어주고 흰자는 체에 받쳐 알끈도 제거해요. 이제 전을 허리 아프도록 부쳐볼까요? 팬에 기름 두르고 전은 중약불에서 대부분 부쳐줘요. 호박전은 노른자에 묻혀서 팬에 올리고 그 위에 홍고추 얇게 썰어 하나씩 올려줘요. 호박의 초록, 노랑, 빨강이 너무 귀엽고 예쁜데요? 깻잎도 노른자를 묻혀서
약불에 기름 둘러 앞뒤로 붙여줘요. 깻잎 속 고기가 덜 익을 수 있으니 약불로 천천히 구워주세요. 동태전은 흰자 묻혀서 팬에 올리고 숙한잎을 위에 올려주세요. 동태전은 동그랑땡보다 빨리 익죠. 동그랑땡은 남은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서 묻혀서 붙여줘요. 나우쿠킹 명절 요리 2탄 전이 완성됐어요. 명절 요리도 나우쿠킹과 함께 하세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 만드시고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